자, 오늘은 저희가 대학로까지 왔는데요. 대학로에서 수제버거 한번 먹어보러 제가 킹과 더 리뷰 엠퍼러 저죠? 제가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자 여기는 해와 소나무길에 있는 버거파크라는 곳이고요. 원래는 성신여대 쪽에 있다가 버거파크 이쪽 해와 쪽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왜 굳이 여기 왔냐, 왜 버거파크에 왔냐, 그거는 요거 찾아보니까 여기가 무슨 미국에서 이렇게 막 여러가지 배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릴이라든지 패티라든지 번이라든지 이런거 진짜 제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버거파크 왔는데 여기서 기본 오리지널 시그니처부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문한게 제일 기본적인 버거, 요거 그냥 버거파크 버거라고 해서 패티에 치즈, 그 다음에 토마토에 양상추, 양파 이렇게 들어간 건데 꽤 튼실해 보여요. 근데 막 양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진짜 여기에 뭐 미국이 들어있는지, 아, 저도 미국 가서 버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저도 슈퍼두파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 저도 뭐 인앤아웃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 진짜 그 맛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일단은 이 패티가 되게 잘 익었어요. 패티가 진짜 잘 익었고 육즙도 진짜 잘 살아있어요. 사실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은 패티에 조금만 더 이게 육즙이 더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패티가 샥샥 보면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패티랑 존나 맛있다고. 근데 저는 샥샥보다는 이게 좀 더 양도 많고 푸짐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이거 패티 하나짜리인데 더블로 시킬 수 있거든요. 더블 안 시킨 게 지금 좀 많이 후회돼서 이거 먹고 다음 거는 제가 더블을 좀 시켜볼게요. 근데 맛있다. 우리나라 수제버거 하면 뭔가 이 기준이 쉑쉑으로 다 이게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쉑쉑을 가서 먹었는데 버거가 사실 쉑쉑이 그렇게 비싼 편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게 6,900원에 뭐 맥색 쉑쉑이나 주롬 이런 게 뭐 8,900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막 비싸다 그런 거 아닌데 양이 너무 작아요. 요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패티는 맛있는데 양이 너무 작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 개 먹으면 항상 뭔가 모자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것보다는 좀 크고 더 괜찮아서 쉑쉑 갈 바엔 차라리 여기 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요 하나를 다 먹고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더블로 안 시킨 걸 내가 좀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보카도 버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태원의 그 다운타우너가 아보카도 버거가 유명한데 여기도 그렇게 맛있는지, 근데 여기가 제일 나가는 게 아보카도 버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패티 한 잔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고기 맛이랑 후추 향이 딱 올라오면서 맛있고 조금 느끼한 그 맛을 양파랑 토마토가 좀 잘 잡아주고 있어요. 계란 시키질 잘했네. 그리고 계란이 진짜 맛있네. 여기 버거가 좋은 게 소스가 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소스가 별로 안 들어가고 간이 후추라든지 그 다음에 치즈랑 패티에 있는 좀 소금기랑 베이컨이 좀 짭조름한 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떤 버거집들을 가면은
막 이상하게 막 치즈를 막 섭취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맛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재료 맛이 잘 살아서 괜찮아요. 아,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건방 졌던 게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힘들긴 한데 맛있어서 일단 다 먹었고. 아, 요거는 이게 새우 버거죠? 쉬림프 버거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은 못 먹겠고 저도 배가 많이 불러요. 이건 제가 싸가려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게 새우 버거 있어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요. 새우가 좀 튼실튼실한 게 잘 들어있어요. 또 요즘에 또 겨우 가을에 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주문을 해봤고요. 이거 저는 포장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리뷰, 저희가 수제버거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또 버거 인생 하면은 또 이제 굴곡이 굉장히 커요. 제가 10살 때 제가 처음 이 맥도날드 먹고 이제 쇼크 먹고 그 뒤로 뭐 롯데리아, KFC. 다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버거파크 먹어봤는데, 일단 사실 다른 데 뭐 유명한 데랑 견줄만 해야 되게 맛있고, 패티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다른 데 제가 갔을 때는 씩씩버거 진짜 맛있는데 요만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양도 맛있는 데다가 이게 또 전반적으로 웨이팅 여기가 새로 생겨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성신여대는 좀 웨이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해와 쪽은 웨이팅이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재방문 의사죠.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저는 여기 재방문 당연히 할 거고요. 왜냐면은 버거가 맛있는데 일단 좀 쌌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양이 제가 아까 전에 먹었던 거 요거 버거 패티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제 계란 하나 딱 추가하면은 요 콜라랑 뭐 요거 예, 그 감자랑 딱 먹으면 딱 배가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딱 한 끼 잘 먹을 수 있어서 전 추천드리고요. 쉑쉑이 진짜 애매한 게 이게 버거도 비싼데 하나 먹으면 양이 안 차고 쉐이크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저는 쉑쉑 진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으면은 아, 저가 쉑쉑버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진짜 버거 먹으러 오는 거면은 저라면 여기 와요. 엄마 내가 누구 서장이랑 내가 엄마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하고 다 했어 엄마.